삼성전기 왔습니다. 95,800원 비중 20%. 이분 엄청 잘 사셨네요. 잘 사셨네요. 예. 네,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이고, 95,800이면 진입도 잘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삼성전기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지금 현재 3분기, 4분기가 5G나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에 들어오는 거를 뭐 부정하는 전문가나 경제 관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결국은 3분기, 4분기에 결국에는 주도 섹터에 들어오는데, 이 삼성전기는 5G와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입니다.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MLCC나 PCB 실적이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한 100% 정도 올라가면 이 삼성전기는 한 7, 80% 정도 상승을 따라갑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2차 전지가 급등 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건 이제 당연한 모습이고, 이 MLCC와 PCB는 전년도 대비 기대 수익이 거의 다 수요가 한 적게는 7, 8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예측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난 작년 실적 대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장기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좀 적어도 내가 12월까지는 좀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지지선이 좀 상승했는데요. 지지선은 한 12만원 정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12만원 정도 지지선을 놓고 1차 목표 가격은 14만원입니다. 그러니까 14만원인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달랐죠. 여기는 굉장히 단기 목표 가격이고, 중기 목표 가격은 16만원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중기 목표는 뭐 16만원대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